제가 달려가서 안기려고 그랬어요. 손찌검 같은 건 안 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따귀를 때리시더라고요. 여기가 어딘데 오는 거냐고. 그래서 살아난 기억이 있어요. 이번 질문은 조금 무거운 질문이긴 한데, 꿈에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 돌아가신 어머니 혹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나온다면은 그건 어떤 이유에서 나오는 걸까요? 잘해드리다가 가셔도 한이 되고 못해도 한이 되거든요. 근데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리우면 그리울수록 꿈에서라도 한번 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아요. 좋은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나오시면은 앞길이 열린다든지 재수를 보는 일이 있어요. 부모님의 옷차림이 좀 안 좋게 보인다든지 하는 거는 집안에 우환이 들어오는 일이거든요. 근데 돌아가신 부모님 그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요. 친정 아버님이 갑자기 가셨거든요. 자손들 중에서 제가 제일 다섯 손가락이라면은 그 중에서 제일 가슴 아픈 손가락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막내를 낳으려고 했는데 그때 몸이 너무 많이 안 좋아서 자연분만이 안 되고 유두분만을 하자고 했거든요. 유두분만 그 쇼크사가 와가지고 제가 이제 혼수 상태였어요. 근데 꿈에 저희 친정 아버님이 깨끗한 흰색 한복에다 두루마기까지 입으셨는데 구름처럼 너무 안개가 많고 그런 데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나머지 이제 제가 달려가서 안기려고 그랬어요. 손찌검 같은 건 안 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따귀를 때리시더라고요. 여기가 어딘데 오는 거냐고. 그래서 살아난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 남편도 이 길을 가는 제자인데 네. 그때 병원 옥상에 올라가서 할머님께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얘기만 하면 지금도 죄스러운 마음도 있고 이제 저를 도와주신다고 신명으로 오셨는데 꿈에서라도 한 번쯤은 더 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친정집에 가더라도 문 여시면서 왔냐고 이렇게 쳐다보시던 그 기억이 지금도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없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는 것만이 효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친구처럼 가서 말씀드리고 그게 더 큰 효인 것 같아요.